생일을 맞이해서 오게 됐는데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제가 또 생일을 맞이해서 오게 되었습니다. 제가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끄자마자 갑자기 그 생각이 번뜩 들어가지고 일단 우리 남준이 또 남준이 노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우리 들꽃놀이 너무나 좋은 음악 잘 봤고요. 원래 그거를 다른 데서 찍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찍어서 뭐좀더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만족스럽고, 그리고 저이또 생일 기념으로 화보가 나왔잖아요. 그것도 기획해가지고 슈퍼 참치가 나온 그 화보인데, 이제 좀 썰을 풀자면 근데 썰을 다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나? 여러분들 진짜 나보다 나에 대해 더잘 아미 여러분들은 나에 대해 더잘 아시니까. 화보를 해적 컨셉, 그리고 해군 컨셉, 그리고 낚시하는 컨셉, 이렇게 세 개를 찍었는데, 저쪽, 서울에서 차 타고 한 3시간, 4시간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고, 전날 가서 묵었어요. 전날 가서 묵고, 새벽에 해 떠오를 때, 해적 컨셉을 찍었어야 됐고, 그래서 아마 새벽 4, 5시? 4시? 이때쯤 나갔던 것 같아요. 그때 마침 이렇게 올라올 때, 해적 컨셉을 찍었고, 아침에 해군 컨셉을 찍었고, 그리고 해군 컨셉이 끝나고 한 두세 시간 정도 잔 뒤에 일어나가지고 슈퍼 참치 낚시하러 갔죠. 저는 그런 게 되게 하고 싶었어요. 이 남들 그 연예인 분들 썰을 들으면은 어디 화보 같은 거 촬영을 갈때 항상 놀러 갈수 있다. 뭐 화보 찍으러 간 김에 거기서 뭐 낚시도 하고 수영도 하고 뭐 바닷가에서 놀기도 하고 이런다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희 회사가 좀 그래요. 좀뭐 보안을 너무 중요시 여기셔가지고 다들 그런데 놀러 가면은 빨리 찍고 철수하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.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내 제가 뭐 사람분들이 꽤 계셨긴 했지만 그래도 좀 적은 시간대와 적은 걸을 해서 놀러 간다는 느낌으로, 사실 낚시하러 간다는 느낌으로 해서 찍었죠. 그렇게 해서 화보가 완성이 됐는데, 저희 화보 애들 다 나갔나요? 아직 안 나간 애들 있나? 호빈? 다 나왔어요? 다안 나왔어요? 자, 이렇게 화보 제 5탄 내지 6탄 내지 7탄이 곧 나올 텐데요. 저는 그 친구들 화보 찍은 걸다 봤거든요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좀그다 찍고 나서 개인으로 찍었으니까 다 찍고 나서 조금 죄송하더라고요. 다른 애들은 더막 컨셉도 막열몇 개씩 하고 사진도 막 이상한 천에 이렇게 해가지고 샤랄라 하고 그리고 지민이는 막막 해가지고 막 화장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화보답게 찍고,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제 잘생긴 얼굴이 좋거든요. 그래서 제 화보의 기준은 잘생김이었어요. 시도해보지 않은 것을 시도한다기보다는 그냥 원래 익숙했던 잘생김을 또 새로운 컨셉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었고, 이번 제 뮤비와 자켓도
잘생김이 중심이었어요. 그래서 뭐 크게 변뭐안 하고 사실 이 잘생긴 얼굴 보면 저도 그렇고 뭐 보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잖아요. 그래가지고 최대한 잘생기게 잘 헤어 메이크업 해가지고 화보도 그렇고 뮤비랑 자켓도 찍었습니다. 야 그러면은 케이크 한입 먹어볼까요? 작은 식기세척기에서 아이고 이 케이크 아까 맛보니까 맛있더라고. 자, 내 동네 친구들이 사온 공주 케이크보다 100배는 낫다. 와. 맛있구만. 제가 원래 커피를 잘안 마시는데, 케이크 먹을 때는 커피가 참, 맛있는 것 같아요.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? 메리미. 어쩌다 우리는 메리미가 유행하게 된 걸까? 여러분, 이 케이크 맛있네요. 이 케이크 주문 제작인가요? 아, 또 제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저희 회사 분들이 주문 제작. 요새 되게 웃겨요. 저는 원래 에이전트팀 매니저팀 분들께 부탁 이런 거잘안 하거든요. 그냥 택시 타고 가고 뭐 어디 갈 때도 뭐 하고 혼자 가고 이러는데 가끔 부탁할 일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면은 항상 뒤에 그 얘기를 붙이셔요. 아유 석진 씨 당연히 가능하죠. 요새 우리 에이전트팀 매니저팀에서는 석진 씨가 무조건 1순위입니다. 그래가지고 네, 재밌습니다. 아 맞아 축구 저 축구 봤었는데 재밌더라고요. 한국 선수분들 되게 잘하시더라고요. 멋있어. 나 다음 생에는 운동선수로 태어나서 좀 멋있게 그렇게 살아보면 어떨까? 되게 살고 싶은 직업이 되게 많아요. 되게 뭐 운동선수도 하고 싶고 그리고 뭐도 하고 싶고 뭐 의사도 해보고 싶고 똑똑한 직업도 해보고 싶고 뭐 많은 직업을 그렇게 다 체험해보고 싶은데 아, 그거 체험하기가. 아, 나도 좀이 똑똑하게 태어났으면은, 아, 똑똑하게 태어났으면 나도 많은 것들을 체험해 볼 텐데, 아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나는 운에 몰빵해서 태어났다. 저는 세상에서 지금, 아니, 세상까지는 아니지만,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운이 가장 좋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다 운이죠. 너무너무 행복해요. 야! 맛있습니다. 여러분들, 너무너무 즐거웠고,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주 보면 좋겠어요, 여러분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!